자, 이번에는 삼형식으로 가보도록 하겠다. 삼형식은 뭐라 그랬지? 주어와 동사,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형식에서 우리 보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보어라고 하는 것은 주격 보어지. 주어를 꾸며주거나 주어와 같거나. 그러니까 he is a man 이렇게 되면 얘랑 얘랑 같은 거지. 그렇지? 아니면 He is happy 이런 식으로 가면 얘가 행복한 거고, 그치? 얘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지. 근데 이제 목적어는 뭐냐면 얘랑 이제 연결된 게 아니라 이제 동사랑 연결된 거야. 동사가 하는 동작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목적어라고 얘기를 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밑에 있는 걸 보자. 11번을 보면 얘가 동사니까 이게 기본이야. 주어가 엄마가 되겠지. mother가 주어고 sleeping은 mother를 꾸며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현재 분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잠을 자고 계신 어머니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어머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뭘 가지고 있어? 목적어는 항상 이 뭐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게 목적어야. 그래서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데 뭘?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이게 목적어가 되는 거지. 일단 이렇게 끝났고 이제 나온 김에 좀더 공부를 하면 ability라는 단어는 뒤에 이제 투부 정사가 꾸며줘. 얘가 이렇게 꾸며줘서 여기서의 투부 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서 투부 정사가 꾸며줄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 해석은 뭐뭐 할, 뭐뭐 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 그래서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해석되는 거지. 잠자고 있는 엄마는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이게 구별하다, 뭐 확인하다, 식별하다 이런 뜻이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되겠어? 또 뭐를 구별할지가 나오겠지. 그지?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거는 사실은 문장 구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이 아이덴티파이가 갖고 있는 목적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장의 목적어는 어빌리티가 맞는데 아이덴티파이가 나왔기 때문에 이 동사, 원래 동사였으니까 이 동사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뒤에 또 있는 거야. 이거를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지만 해석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를 식별하겠어? The particular cry of her own baby. 그녀의 아이의 특정한 울음소리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자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애가 울면 바로 알고 깬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이해가? 자, 그다음 12번 보자. 12번은 주어 동사가 역시 뭉쳐져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 acquire라는 단어는 얻다, 습득하다 이런 뜻이 되는데 뒤에 역시 뭐가 붙어야 되겠어? 목적어가 붙어줘야 되겠지. 뭘 얻는데가 되겠지. 오케이? 자, 여기가 전치사지. 그럼 전치사 앞에서 끊는 거야. 그러면 이만큼이 목적어가 될 가능성이 큰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한다. 그다음 by ing. 우리가 이제 전치사 구문을 많이 배우게 되는데 그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by ing지. 뭐뭐 함으로써. 그치? 뭐뭐 함으로써 이런 뜻이 되겠고. 그러면 by building 지음으로써. 근데 build가 짓다라는 뜻이지만 여기 build on이라는 단어가 뭐뭐를 기반으로 하다라는 의미가 있네. 그러니까 이런 건뭐 나올 때마다 알아두면 되는 것이고. more basic Information and procedures 이렇게 되니까 이게 on 뒤에도 이게 봐봐 이게 by ing니까 일단 됐고 on이니까 또 이렇게 묶이는 거잖아 전치사 구니까 또 묶잖아 그러면 more부터 procedures까지를 기반으로 하여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더 많은 기본적 정보와 그 다음에 절차를 기반으로 함으로써 지식과 기술을 얻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됐어? 자, 그 다음 13번. 자, 동사가 absolve, 주어가 ocean.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알아놔. 이게 이렇게 묶여야 될것 같은데, 묶는 게 맞긴 한데, 이게 약간 독특한 거야. 여기서 about은 대략이란 뜻이야. 대략. 그리고 one fourth of가 4분의 1의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얘는 전치사가 아니라 부사로 쓰인 거야. 기억해. About이 대략이라는 의미로 쓰이면 부사가 되는 거야, 부사. 그리고 4분의 1의가 되니까 여기까지, 1부터 5부까지가 형용사야.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부사, 얘는 형용사, 얘가 목적어. 이렇게 되는 거야. Humans, Industrial, Carbon. 이게 목적어가 되는 거지.
귀엽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로 봐서는 이렇게 묶여서 전치사 구니까 이건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다가 되지만 여기서는 예외적 상황이야. 그래서 기억해놔. About이 대략이란 뜻으로 써 있었으면 쓰면 부사란 뜻이 부사가 되는 것이고 얘가 형용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장의 목적어는 얘가 목적어, 카본이 목적어. 그럼 해석해 보자. 지구의 바다는 세계의 바다는 흡수한다. 대략 4분의 1의 인간의 산업 어떤 탄소를. 그러니까 인간이 산업 활동을 하면서 배출하는 탄소를 말하는 거겠지. 그지? 그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만 해석하면 된다. 뒤에는 이제 보너스야. 여기는 못해도 상관없어, 아직은. 근데 이게 많이 나오는 구문이니까 공부를 해두면, 콤마 뒤에 이제 ing가 나왔지. 그러면 이제 뭐뭐 하면서 이 정도로 해석을 하는 거야. 뭐뭐 하면서. 아니면, 그리고 뭐뭐 한다. 이렇게. 뭐뭐 하면서 아니면 그리고 뭐뭐 한다. 그러면 이제 뭐 하면서? Half the work of all Earth's carbon things combined야. 이게 all Earth's carbon things combined가 뭐냐면 여기서 carbon think가 탄소 흡수계야. 그러니까 이걸 약간 기계나 아니면은 공장 같은 거로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지구에서 인공으로 탄소를 흡수하는 기계를 전부 다 합친 것의 반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탄소를 인간이 배출하니까 그것을 흡수해야 되잖아. 그거를 지구의 카본 싱크가 흡수를 하는데 얘네들이 전부 다 예를 들어 100개가 있다고 치자. 이 100개가 전부 다 합쳐진 것의 모든 1의 반을 이 바다가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알겠어? 자, 아무튼 뭐 그렇게까지 지금은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about이 부사로 쓸수 있다는 거, 이게 형용사라는 거, 얘가 목적어라는 거 기억하고. 자, 이번엔 사형식으로 가보자. 사형식은 뭐였어?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된다 그랬지. 얘 간접 목적어는 누구누구에게가 되고 직접 목적어는 뭐뭐를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근데 이거는 좀 다른 게 뭐냐면 땡큐 베리 머치잖아. 이게 주어가 얘가 아니라 이게 주어가 아니다. 첫 번째 유 나온다고 다 주어라고 생각하지 마. 이건 명령문이야. 사실 땡큐는 좀 웃기지만 명령문이야.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굳이 여기서는 볼 필요가 없고 이 부분은 이거 별로 나누는 의미가 없다. 이 주어가 유가 아니야. 감사합니다라는 뜻인데 앞에 유어가 생략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여기 뒤에만 볼게. offer이라는 단어가 제공하다, 제안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가 간접 목적어, 그다음에 여기가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거지. 그다음에 이거 묶어줘야지. ABC 컴퍼니에서 연구 엔지니어 포지션으로를 나에게 제공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게 중요하진 않아. 자, 그다음 15번이 중요하다. 봐봐. while이 있지. 그러니까 뒤에 배우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배우는 when, while, 뭐 because, if 이런 접속사들 있잖아. 이런 것들을 부사절 접속사라고 한다. 그러니까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동안에, 뭐뭐 하는 반면에, 뭐뭐 하기 때문에, 만약 뭐뭐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접속사를 부사절 접속사라고 해. 그러니까 얘가 끌고 있는 건다 부사야. 여기서 while이 surgery까지 묶어져 있는 것은 이 부분은 전부 다 부사가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니까 물론 접속사가 나오면 그 안에서 주어와 동사를 찾아주는 게 맞아. 맞아. 그래서 이렇게 찾는 거야. 공부할 때는. 근데 이 문장 전체는 얘는 부사절이기 때문에 쓸모없어. 이 문장의 주어는 his mother brought. 이게 동사가 되는 거야. 이 전체 문장의 주어와 동사를 찾으시오 한다면 his mother brought 이렇게 가져야 된다고. 얘가. 자, 그래서 얘가 주어, 동사, brought는 bring의 과거인데 가져오다란 뜻이니까 얘가 간접 목적어, 얘가 두개다 직접 목적어가 되겠네요, 여기서는. 이게 뭐 엔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만 목적어냐, 둘다 목적어냐 이런 거 따질 때 이거는 딱히 법칙은 없어. 그냥 그 문맥에 따라서 잘 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while절에는 주어, 동사 요렇게 되는 거. 이건 몇 형식이냐? 얘들아? 이건 일형식이지. 주어, 동사밖에 없고 뒤에 전치사 구니까. 알겠어? 이건 일형식. 그러니까 근데 이제 비동사가 일형식으로 쓸때 이거 위에서 잠깐 다시 보자.
처음에 우리가 비동사가 나오게 되는데, 비동사의 용법. 1형식과 2형식으로 쓰이는 게 있어. 이거 공부해놔야 돼. 그러니까 1형식으로 쓰일 때는 뭐뭐이 있다라, 이다가 아니라 있다. 뭐뭐이 있다, 존재하다. So a bench is under the tree가 되면 벤치가 나무 아래에 있다가 되는 거야. 이럴 땐 1형식, 뒤에 아무것도 필요 없어. 자, 뭐뭐이다, 뭐뭐이 되다라는 의미일 때는 불완전 자동사, 즉 보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가 된다. 그래서 he was, 그는 유명한 선생님이었다, 한국에서 이렇게. 그 뒤에 보어가 필요한 거지. 기억해라. 비동사가 어디 어디에 있다, 존재하다는 뜻일 때는 1형식이고, 뭐뭐이다라는 의미일 때는 2형식이라는 거. 그거 기억하고. 알겠지? 자, 다시 넘어가고. 그래서 여기서는 그가, 이게 recovering from surgery는 따로 공부해야 되는데, 일단 해석만 할게. 수술로부터 회복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수술로부터 회복하면서 병원에서 있을 동안에, 있는 동안에, 그의 어머니께서 그에게, 팬츠는 바지지, 바지와 how to books니까, how to book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입문서 같은 거, 예, 요거를, 아, 바지가 아니지. 그림이겠네. 입문서니까 이거는 팬트가 바지지. 미안하다. 뭐 설마 몰랐겠어. 하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페인트는 그림 뭐 그림거 같은 거, 그렇지? 물감? 물감 같은 거 되게. 물감 한 박스. 아 이게 이거 맞겠네. 물감 한 박스랑 how to book 입문서를 가져다 주었다. 병원에서 어차피 입원해야 되니까 가지고 놀려고. 뭐 그런 내용이지. 알겠어? 됐고. 자, 그다음 there and then. There and then 필요 없어. 다 부사야. 거기서 그리고 그때 필요 없고, he가 주어, gave가 동사니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오케이? 자, 그러면 그는 이 소년에게 노트, 편지를 가져다 주었다. 근데 이게 약간 애매한데, 요거 조금 어려워. 이 to 다음에 요 to는 뒤에 로컬 슈메이커가 나왔으니까 얘는 전치사지. 뒤에 명사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그다음에 to 다음에 여기선 동사 원형이 나왔어. 이거는 to 부정사라고 하지. 그치? 이 to 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이거나 형용사이거나 부사이거나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건데, 때에 따라서 맞춰주면 된다. 근데 일단 여기서 보면 그때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소년에게 주었다 노트를, 편지를. 근데 이 편지가 to a local shoemaker야. 이 소년한테 편지는 줬는데, 이 편지는 그 구두를 만드는 사람한테 쓴 편지가 되는 거지. 여기서는 투니까, 여기서 투가 전치사니까. 이해가? 이 구두를 만드는 사람한테 쓴 편지를 소년에게 주었다. 왜? 왜 줬을까? To give the boy, 또 사형식이야. 이 소년에게 some good shoes, 어떤 좋은 슈즈를, 신발을 주기 원해서, 주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알겠어? 이 소년에게 좋은 신발을 주기 위해서 이 구두를 만든 사람에게 쓴 편지를 주었다. 이 소년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가지고 구두방에 가면, 가서 이 편지를 전해주면 그 사람이 좋은 신발을 만들어 주겠지. 뭐 이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to give가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쓰였지. 해석을 해보니까. 이걸 해석을 잘 해서 판단을 해야 돼. 이럴 때는 이제 부사적 용법이라고 한다. 뭐뭐 하기 위해서로 쓰일 때는. 자, 그런 내용이고. 자, 그다음. 여기도 이렇게 끊고 동사가 여기 있으니까. 그럼 주어가 뭐냐? 여기 오브가 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묻고 주어는 얘가 주어가 되겠지. 그지? 그럼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wide ranging knowledge라고 하는 것은 광범위한 지식과 기술적인 전문 지식, 기술에 관련된 어떤 전문 지식의 결합. 그러니까 combination이라고 하는 것은 결합이니까 A and B가 되는 거야. A와 B의 결합. A는 요거, B는 요거가 되겠지. 그래서 광범위한 지식과 전문 지식의 결합은 주었다. 그에게 간접 목적어. 뭘 주었을까? Unique preparation이야. 독특한 준비를 그에게 주었다. 독특한 준비를 그에게 준 거니까 그가 독특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뭐 이런 의미지. 그 다음에 for이 있으니까 역시 묶어서 전치사구. For assisting police and insurance investigators야. 경찰과 보험 조사원들을 도와주기 위한 준비가 되겠네.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전치사 구는 때에 맞춰서 잘 해석한 연습을 해야 된다.
경찰과 보험 조사원들을 도와주기 위한 독특한 준비를 그에게 주었다. 준비를 할수 있게 도와주었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알겠지? 오케이, 됐고. 이번엔 5형식으로 가보도록 하자. 아, 5형식은 따로 앞에 있는 것부터 다시 공부를 할 테니까 일단 여기서 3, 4형식 끊고 조금 있다가 5형식으로 가보도록 하겠다. 끝.